안녕하세요, 모빌란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요한 배터리 팩 점검 방법, 수리 방법, 작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배터리가 충전이 많이 안 돼서 이 배터리 팩은 중고 18650 삼성 배터리로 조립했던 것입니다. 배터리 셀에 문제가 생기는 증상으로는 주행 도중에 배터리 잔량이 남아있어도 꺼지거나 충전 시간이 어느 날 매우 짧아진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 점검과 수리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배터리 팩 BMS입니다. 먼저 BMS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자, 밸런스 단자를 분리를 했고요. 보시면 이게 2.0mm라 여기 틈 하나에 끼워서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 방법 CG 영상입니다. 한 칸씩 배터리 전압 검사를 합니다. 간격이 좁습니다. 주의해서 검사를 합니다. 전용 검사 장비를 사용하면 작업이 안전하고 매우 쉽습니다. 배터리 셀 테스터는 밸런스 케이블 연결 오류 검사 모니터링 전용 장비입니다. 배터리 수리에는 셀 밸런스 전용 장비를 사용을 추천합니다. 이 장비는 매우 빠른 전압 평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체크 결과가 전압이 엉망입니다. 다 틀어졌어요. 전압 편차가 3.65V에서 4.13V까지 차이가 납니다. 중고 배터리 셀 재사용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검사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4.178, 4.193, 4.127 낮아요. 4.160 좀 낮고. 이 배터리 팩은 조립한 지는 2주 정도 되었습니다. 조립 당시에는 3.7V 정도로 정상 전압이었습니다. 조립 후 10회 정도 사용 후 주행 거리가 갑자기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완전 충전 후 분해 결과 4.175에서 3.5V까지 심각한 전압 편차를 보여주었습니다. 아, 배터리 불량 생각보다 심각하네. 몇 개의 직렬 블럭에서 평균보다 전압이 낮았습니다. 0.1V 이상 전압 차이가 나도 배터리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맞네. 현재까지의 사용기간과 동일한 충방전 용량의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교환을 진행합니다. 배터리 교환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제조사의 같은 배터리를 사용해야 하며 방전 시 배터리 용량이 비슷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충전 방전 기능을 사용해서 배터리 용량 검사 중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배터리 팩 용량은 줄어들게 되지만 대용량 배터리라면 직렬 셀 블럭마다 한 개씩 배터리를 분리를 해서 수리를 위한 배터리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환 가능한 배터리 셀이 확보되었다면 배터리 팩 수리를 진행합니다. 분리할 배터리 주변을 안전을 위해서 절연합니다. 마스킹 테이프 또는 캡톤 테이프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니켈 시트를 배터리 전극이 손상되지 않도록 분리합니다. 네거티브 마이너스 전극은 비교적 니켈 시트 제거가 쉽습니다. 포지티브 플러스 전극은 니켈 시트 제거 도중에 쇼트 서킷 위험이 높습니다. 절열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분리를 합니다. 결함 있는 배터리 블럭을 분리해 주세요. 분리한 배터리들을 완전 충전 후 일주일 이상 보관합니다. 일주일 후 배터리 전압을 검사해서 전압이 낮은 배터리는 사용하지 않고 버립니다. 그것이 고장난 배터리입니다. 전압 저하가 거의 없는 배터리들은 다시 사용합니다. 배터리가 준비되었다면 새 니켈 시트를 준비해서 스폿 용접을 시작합니다. 스폿 용접기를 사용해서 복원합니다. 양산형 배터리는 0.15T 이상의 니켈 시트를 사용합니다. 대부분 도금 니켈 시트를 사용을 하며 전도율이 높은 순수 니켈 시트는 2000W 이상의 고출력 스폿 용접기가 필요합니다. 용접 후에는 배터리 셀 간 전압 차이를 확인합니다. 이제는 주변 배터리 블럭과 비슷한 전압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밸런싱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RC 충전기 같은 배터리 충전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배터리 셀 교환이 된 직렬 블럭만 리튬이온 충전기를 사용해서 다른 직렬 블럭과 비슷한 전압으로 충전 또는 방전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BMS 조립 부위에서 3일간 완전 충전을 해서 배터리 전압을 밸런싱 평준화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터리 밸런서라는 장치를 사용해서 배터리 전압 밸런싱을 몇 시간 이내로 빠르게 마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터리 밸런싱을 마쳤다면 이제 BMS만 설치하면 수리가 완료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고급 제품인 스마트 BM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터리 팩 제작과 수리에 필요한 제품은 영상 게시판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방송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